태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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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징어야 왜 자꾸 말리고 그래? 이태윤, 이태윤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렇게 태양광으로는 안 들어오나 보다. 태양광 아니어도 자연광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. 스튜디오 탐난다. 탐나. 돈 많이 들었겠지. 그니까. 50일 촬영하는데. 여기 더위 막 많이 타고 그러진 않아요? 네, 많이 타지 않아? 그 이게 좀 뜨거워가지고. 꺼도 될것 같아. 네, 딱히요. 네. 응, 날씨가 좀 딱 뜨거워. 더워서. 감사합니다. 이름 어떻게 지으셨어요? 아, 태윤이에요. 태윤이. 네. 태윤아, 일어나 볼까? 자국이 많이 남았네. 밥은 언제 먹었다고 하셨죠? 오면서 먹었다. 아, 그리고 혹시 소화를 다 했을까요? 다 트림했어요? 트림은 아직 못했는데. 개우거나 할까요, 혹시? 잘안 개우는 편이긴 한데. 아, 잘안 개워요? 네. 네, 자국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엎드린 거 먼저 찍을까 했는데 애기가 네. 먹은 지 얼마 안 동가면 누운 것부터 할게요. 그 전에 일어나야 돼. 태연아. 잘했어, 나는데 왜. 쭉쭉. 쭉쭉쭉. 힘 되게 좋네요. 발에 힘을 꼭 주네. 일어났어? 옳지. 아이고, 깼어. 잘 잤어? 잘 잤죠용? 여기가 어디야? 애기 오늘 며칠 됐어요, 혹시? 48일? 48일? 48일, 49일? 아, 진짜요? 네. 애기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. 첫째세요? 네네. 네, 작은 편은 아니에요. 둘째시면 뭐 첫째랑 비교도 하고 이렇게 키기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가늠하시는데 첫째신 잘 모르시니까. 이샤. 만세. 안돼, 얼굴 보세요. 아, 그래, 태윤. 같이 오세요. 우선 입게. 우선 입는 중이게. 슝. 응? 어흥이다, 어흥. 어흥이 옷이에요. 어디야, 여기가? 응? 여기 어디예요? 잠 좀 더 깨야겠는디? 얘는 손대, 소. 아, 소예요? 네. 이, 자, 그럼 이거 찍고 서도 찍자. 태윤아. 이것도 찍고 서도 찍자. 잠 좀 깨보자. 그러니까 우리 애기 더 깨야겠다. 잠 좀 깨보자. 응? 아무튼 손수건 악세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? 남의 집이라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.
혜태형. 귀여워. 귀여워. 남의 집이라서 더 괜찮은 것 같은데? 너 원래 잘 울잖아. 잘 깨잖아, 너. 지금 기분이 나쁘진 않아. 저 호랑이 씨는 이상다 가라에 빠스타요. 오잉. 오잉, 오잉. 아잉, 아잉, 아잉. 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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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. 누나, 일어나. 일어났어요. 일어나. 일어났어요. 되게 많이, 많이 찍어주네요. 기분 좋아요? 가구 기분 좋아? 50일은 찍어보셨어요? 완전 처음? 촬영? 얘는 처음이죠. 만삭은 하신 거예요? 네. 만삭은 어디서 찍어보셨어요? 제가 찍었어요. 신랑이 작가예요. 아,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구나. 50일 되면 또 하시겠네요? 근데... 아니요. 아니세요? 왜요, 왜요? 가족은 지금... 못하겠대요. 가족은 못해요? 힘들어서? 유언도 하다가 네. 아이씨 포기했어요. 유언도 하다가 아빠 포기했대. 유언 때 애기들 남의 집 애기들은 잘 찍어주는데 애기들 저거 뭐야 막 엎드려가지고 뒤에 막 날개 이렇게 하고 막 하시던데. 달력도 많이 하시고. 맞아. 근데 셀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 그러시긴 하더라고요. 저도 셀프는 안 할 것 같아. 이게 자기 얘기랑 아이고 끝. 고생하셨습니다. 주세요. 이제 다시 자. 다시 자면 돼 이제. 애기들 손톱 깎이는 게 제일 무서웠다면서. 어떻게 깎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. 맞아, 가위지. 사진 작가신 거예요? 아, 네, 저 웨딩 스냅 작가예요. 아, 웨딩. 네. 그 웨딩 하실 때 셀프 막 하시고. 아, 근데 내 웨딩은 또 다르다, 그죠? 셀프로 했는데. 네. 힘들더라고요. 네, 제가 아는 언니가 식을 셀프로 했었거든요. 아, 식을 셀프로 했다고요? 네, 그 언니 꾸미는 거 워낙에 좋아했어가지고.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내 결혼식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다면서. 제가 마무리. 아, 네. 다 감사합니다 혜태우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한번 웃어주지 그랬어. 살짝 보조개도 좀 보여주고. 가족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했어 그래도. 아우냐.